지능형 로봇 소프트웨어 업체 시메스가 고객사 확장에 본격 나섭니다. 주 고객사인 쿠팡 외에도 국내외 물류 업체에 AI 로봇 솔루션 공급을 넓혀가겠다는 건데요. 2년 내 매출 규모를 5배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도 내놨습니다. 설동협 기자입니다. 로봇이 박스 내용물과 크기에 적절한 완충재를 집어넣습니다. 포대와 같은 큰 물체를 조립 라인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시메스의 지능형 로보틱스 솔루션이 적용된 이 기계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기존의 로봇들이 사실은 사람이 정해준 약간 일관된 동작만을 반복해서 사실 양산을 돌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사람처럼 판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AI를 만드는 AI 기업입니다. 지난달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시메스는 3D 비전 센서,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등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기존의 단순 반복 공정을 넘어 현장에서 사람밖에 할 수 없었던 비정형 공정들의 자동화를 가능케 했습니다. 물류, 제조 등 각 산업에 적합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게 회사의 차별점입니다. 시메스는 특히 물류 분야에서 지능형 로보틱스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 고객인 쿠팡 외에 국내와 북미 주요 물류 업체가 타깃입니다. 쿠팡에서 쓰는 거는 대한통운도 쓰고 GS 리테일도 쓰고 다 쓸 수 있는 사실 제품화 그리고 스케일러블한 비즈니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사들이 물류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진출해 있는 이제 미국 쪽에서도 물류 쪽에서 저희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엔 롯데그룹 등과도 협력을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메스는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해 2년 뒤 매출 규모를 400억 원까지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보틱스를 앞세운 시메스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외연 확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설동엽입니다.